자, 그래서 지금 내가 방금 설명한 것은 이제 근거가 대념 적용과 대면 적용 주석서 청정도론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의거에서 설명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수행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파라다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듣다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선정의 상태에서 저절로 그렇게 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선정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다시 말해서 조금 바이브레이션이 거칠은 상태야. 거칠은 상태에서 애를 써서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게 이제 그 노동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바이브레이션이 가라앉혀서 선정의 상태면은 그러면은 이제 막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저절로 착착착착 보이게 되죠. 마음에 그 동요나 흔들림이 없으면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선정이 있는 상태하고 없는 상태하고 다르다. 이것을 하는 것이 그걸 이해하면 돼요. 자, 계속 읽어봐요. 16번. 17번. 사띠의 알아차림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어부가 그물을 쳐서 모든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것처럼 크고 작은 행위와 그 의도들을 모두 알아차리는 것을 사띠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어부에게는 이 모든 물고기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일정 크기 이상만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불행의 원인인 불성법인지 행복의 원인인 성법인지 구분해서 성법은 증장시키고 불성법은 소멸시키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이것을 택법이라 한다. 여기에서 선과 불선의 욕구는 신체적 행위를 일으키는 심리적 의도이다. 마음에 탐이나 진이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알고 탐이나 진의 마음이 발생하면 그것을 탐이다, 진이다 하고 알아차리고 탐이나 진이 사라지면 사라진다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다섯 가지 심리적인 장애, 감각적 욕망, 성남, 해태와 혼침, 들뜬감, 회한, 회의적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노력하는 것을 정진각지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띠는 택법과 정진이라고 하는 각지로 계속 발전 심화시켜줘야 하는 것이다. 마치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오면 잡아온 물고기를 바다로 보낼 것과 잡아갈 것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사띠는 택법으로 전환되어져야만 하고 택법은 정진으로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띠의 세 가지 각지, 즉 알아차림의 영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가 충족되었을 때 마음과 몸이 지극히 기쁘고 편안해진다. 이거를 희각지 혹은 경안각지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를 한번 보죠. 자, 그전 시간에 공부한 것은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우리는 오늘 알아차리는 그 법을 첫 번째 오장을 공부했고 두 번째 오온을 공부했어요. 오온을 어떻게 알아차린다고 했죠? 있음, 없음,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하는 네 가지 단계로. 자, 오온을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12처의 그 공부를 그것도 있음, 없음, 일어남, 사라짐으로 공부하는데 이것이 10가지로 심리적인 다른 상태를 일으키는 것을 그때에도 계속 주시하면서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인 법들과 분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다. 그래서 그 법이,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죠. 그 선한 혹은 악한 상태의 생각이 났을 때 알아차림과 분리를 해서 그것이 나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집착하는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알아차림의 비결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계속 하게 되면 일곱 가지 단계로 승화되어진다. 알아차림이. 그래서 그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곱 가지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비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여기 어부의 비유, 그 다음에 사냥꾼의 비유, 비유가 몇 가지 나오죠? 이거 다 어디에서 가져온 걸까요? 이 비유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내가 만들어. 이 비유는 어디에 주석서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이제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딱 잡아들였을 때 이 작은 것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내년에 물고기를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부들은 일정 크기 이상만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바다에다가 돌려주게 놔죠. 그래서 이 분별하는 처음에 물고기를 넣어서 물고기를 다 잡는 것을 삿대라고 한다면 잡아들인 다음에 작은 것과 큰 것을 구별해서 분리하는 작업을 택법이라고 그렇게 한다. 자, 이 택법이라고 하는 것을 담마 위자야라고 그렇게 해요. 담마. 이 법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법은 현상이죠. 이 현상에 대해서 위자야 investigation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관찰을 하느냐? 우리 불교에서는 내가 알아차리고 나서 알아차린 내용물이 선인지 악인지 불선인지 선인지를 알아차리는 그런 이제 알아차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법은 그대로 증장시키고 불선법은 이제 버리려고 하는 것, 이 작업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거를 택법이라고 하고 빨리어로는 담마비자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택, 한문이 더 알아듣기 쉽죠. 택법, 법을 택한다. 그래서 이제 택법각지를 계속해서 안 좋은 것은 계속 버리고 좋은 것은 증장시키고 이거를 그 다음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정진각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위리야 보장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7 여기 택법각지는 담마 비자야 보장가라고 하고 위리야 노력의 그 보장가라고 깨달음의 각지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과 그다음에 택법과 노력이 어느 정도 잘 순조로워지면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선법은 드러나고 악법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에게 게임방 앞을 지나갈 때에는 부모가 손을 잡고 가야 돼. 어린애가 그 솜사탕 있는 데를 어린애를 데려갈 때는 손목 잡고 가야 돼. 아니면 언젠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쳐다보고 있어. 애를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손목을 안 잡아도 저절로 그런 곳을 그냥 통과해 가는 것처럼 선법은 증장하고 악법은 이제 가까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때 마음이 그 악법에 가려졌던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서 마음의 삐띠, 기쁨이 그때 발생해요. 어떤 사람은 뭐 즐거울 일이 없는데도 혼자서 막 즐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울 일이 많은데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건 뭐 때문이냐면은 내 마음 안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로 바깥에 즐거운 일이 없어도 내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두운 구름으로부터, 악이라고 하는 구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마음이 자체가 광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열성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마음은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마음은 열을 내는 성질과 빛의 내는 성질, 그래서 광명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이로자나, 비로자나불 공부하거나, 아미타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어미타바거든요. 바가 광명이에요. 미타가는 한정이 되어 있다. 어미타는 한정되지 않은 무량한 광명이에요. 무엇이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구성요소가 전부 다 빛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탐진치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빛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도 인간의 마음도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껴서 빛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불선법이라고 하는 구름이 제거가 되면 마음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광명과 빛, 에너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을 때 삐띠, 기쁨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해요. 정신적인 희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삐띠는 정신적인 것에 이제 가까워요. 정신적으로 이제 그런 희열이 생기고, 자, 그러면 이게 몇 번째요? 칠각지 가운데서?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사띠, 두 번째 택법, 세 번째 정진, 네 번째 삐띠, 희열각지가 네 번째 오게 돼요. 정신적으로 희열이 생겼어도 몸이 아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몸의 기운이 통하지 않아가지고는 그러면은 완전한 삼매에 들지가 못해요. 자, 그러면은 몸이 아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 현대의학은 이렇게 얘기해요. 몸의 온도가 1도가 떨어지면 병이 생기고 1도가 올라가면 병이 없어진다, 그런 말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몸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 빛은 열이잖아요. 몸에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몸을 통하는 에너지 서클과 혈액의 서클이 다 정화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혈이 요즘 말로 해서 막힌 데가 다 뚫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으면 앉자마자 어떻게 돼요? 몸이 편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몸이 편안해진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사마디라고 그래요. 뭐만 있다면 액각 같다. 마음이 어디 한 가지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면,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이 있고 몸이 평화로우면, 즐거우면,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삼매라고 그래. 그래서 4번이 삐띠, 정신적인 희열, 5번이 빠사디, 몸의 즐거움, 이건 기가 통할 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오는 것이 6번 사마디, 이것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져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뭐가 광명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사마디가 들면 그러면은 아주 천천히 몸과 마음이 움직이면서 외부의 사물이 움직이는 것들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다 어렵지 않게 캡처를 할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우빠 익샤, 이 사마디의 상태에서는 고락귀의 감정으로부터 우빠 가라앉아 있고, 익샤, 그 다음에 사물이 생멸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사물의 생하고 멸하고 있고 없고 일어남과 사라짐을 다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사물의 진실, 진리가 드러나게 돼요. 사물의 진실, 진리가 드러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우빼카, 이것을 이제 한글로는 평정심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 계속 읽어보세요. 알아차림으로 마음과 몸이 기쁘고 편안해져 평정해진 상태를 정이라고 하고, 이 정의 상태에서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씻겨지고 법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이 발생한다. 이것을 오운으로 배대하면 칠각지에서 항상 바라봄의 역할은 식이고 해법의 역할은 삶, 노력은 행이다. 또한 이후에 마음의 기쁨과 몸의 행복감은 수와 색의 영역이다. 인간은 매일매일 상처를 받으며 산다. 모든 존재는 각각의 자아를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를 집착하는 자는 마치 가시덤불을 안고 있는 것과 같아서 삶을 사는 동안에 상처를 받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 그것은 필연적이다. 이 상처를 씻지 않고 놔두면 곪아서 그것이 후일에 충동적인 감각적 욕망에 중독되어 현실을 도피하거나 성남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상처를 매일매일 씻어주어야만 감각적 욕망이 중독되거나 성남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삼매를 경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삼매는 세수하거나 몸을 닦는 것 같고, 지혜는 암을 도려내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먼저 매일 삼매를 닦아서 더러운 때가 쌓이지 않도록 순화, 정화해야 한다. 삼매를 닦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구조화된 상태에서 불행을 끌어당길 수 있다. 자, 이 앞에 내가 이 글을 쓸 때 글을 딱 보면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기분 안 좋은 일이. 그래서 이제 글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사람은 매일 상처를 받으면서 사는데 그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각각의 자아 때문에 자아가 부딪혀서 이제 상처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아를 집착하는 것은 가시덤불을 안고 있는 것 같아서 삶을 사는 동안에 상처를 받거나 타인에게 이 가시덤불은 상처를 항상 입히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만 놔두면 그러면은 성남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씻어줘야만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삼매에 들어가야 이게 이제 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삼매를 들어가야 되는가? 요거를 내가 아마 나 혼자 이 화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삼키면서 그걸 다스리면서 이 글을 썼을 거야, 아마 내가. 자, 계속 읽어보세요. 자아는 해탈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가 아니면 선택적 요소인가? 그것은 필수적 요소이다. 설사 위파사나 수행자라 할지라도 순간삼매를 체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해탈 수행자도 삼매를 경험해야 하는데 탐진치 삼독을 여긴 상태를 공, 무상, 무언의 대인삼매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삼매에서만 감정이 정화되는가? 그것은 삼매에 들기 위해선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첫째,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남 탐탁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 몸과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화나는 기억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화가 나기 때문이다. 셋째, 몸과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바라보면 나와 나에게 상처를 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발생하고, 이 마음의 여유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면 마음의 번뇌는 바로 씻어지고 소멸해 버린다. 자, 여기에서
자, 왜 삼매에서만 이 감정이 순화되고 정화되는가? 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내 체험이에요. 이거는 어디 교재에서 따온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화가 나 있는지 집착하고 있는지를 내가 첫 번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예전에 그 인도에서 살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는데 갑자기 앞에 세단차가 오면서 일방통행인데 세단차가 천천히 오는 게 아니고 아주 빠른 속도로 와요. 나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궁창에 들어갔는데 보통 한국 사람이라면 멈추고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뺑소니를 확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온몸이 젖어버리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피도 나고 오토바이 그 저 뭐시냐 저기에다가 서비스센터 갖다 주고 목욕하고 와서 자선을 딱 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앉아있으면 더 또 씩씩거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 몸과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그런 기억을 하면 이 명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번뇌만 더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요가를 한 1시간 정도를 했어요. 요가를 한 1시간 정도를 하니까 몸과 마음의 기열이 이제 부드럽게 열리면서 몸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편안해진 상태에서 다시 앉으니까 용서가 되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건 내 체험에서 이제 나온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탐심과 진심을 다스리려면은 봐야 돼. 보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아. 봐야 되는데 몸과 마음이 기쁠 때 봐야 되지, 그 스트레스 받고 컨디션 안 좋을 때 보면 더 화가 나게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기쁜 상태로 만들어야 이제 돼야죠. 그래서 나는 뭐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모르는데 이제 나는 요가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요가를 해서 그게 돌리는 게 좀 빠르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절을 뭐 500배 한다든지 1000배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자선하면 또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기도를 뭐 1시간, 2시간 하고 하는 것도 이 기도, 절, 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감정을 다스리는데 아주 특효가 바로 기도하고 절하고 염불하고 그 다음에 이 요가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상태에서 그 괴로운 상태를 이렇게 쳐다봤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이해하고 용서해질 수가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에 있는 진심, 악심이 사라져요. 만약에 이것을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룻밤 넘기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나의 업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남을 미워해야만 하는 이 올챙이가 생겨. 그래서 사물을 바라볼 때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 요거를 한마디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성격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것을 닦아내지 않고 잠을 자면서 씨앗으로 심어놨을 때 그런 성격으로 변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살죠. 그런데 수행자는 결국은 뭐 해탈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수행자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혹은 나는 조금 패턴이 달라서 저녁에는 좀 약하고 새벽에 강한데 이 새벽에 나는 그걸 한바탕 정리해서 그것을 이렇게 닦아 놔야만이 내 마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편안하고 풍요로운 상태가 되고, 만약 이걸 닦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점점 협소하고 그 다음에 적이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스리랑카로 공부하러 가기 전에는 3초 안에 저절로 이렇게 삼매에 들었는데,
내가 공부를 스리랑카에서 한 6년 정도 하고 나니까 산매에 드는데 오전 내내를 그렇게 저기를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공부만 해도 이 산매에 드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것과 산매에 드는 것을 직관 쌍수를 하는 것이 거기에 나는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산매에 드는 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이 산매는 깨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 근데 내 스리랑카에서 6년 동안 시험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깨지더라고. 그래서 늙기 전에 내가 미리 알아차려서 다행이지 다시 또 산매를 이제 다시 연습을 안 하면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산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계속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시 또 퇴보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닦아야 되는데 나는 한 2시간 정도를 권해요. 나는 너무 많이 막 8시간, 10시간 정도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비효율적이다.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2시간 내에 빨리 산매에 들고 정리해버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거나 아니면 중생들을 도와주거나 조금 이렇게 능동적인 삶도 살아야 되지. 맨날 그것만 닦고 있고 맨날 총만 닦고 있다가 총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저기 하면은 그건 너무 저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총을 닦되 쓰려고 닦는 거지 닦기 위해서 닦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삼매는 닦은 다음에 그것을 지혜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세요. 셋째, 몸과 마음이 깊은 상태에서 바라보면 나와 나에게 상처를 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발생하고 이 마음의 여유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면 마음의 번뇌는 바로 씻어지고 소멸해버린다.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이 일념이 되어 깊은 상태인데 그것을 바로 선정이라고 하고 그러므로 선정에 들은 사람만이 스스로의 감정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사유수로 번역된 선은 자야티, 즉 명상을 방해하는 심리적 요소를 태워버리다는 뜻이다. 선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된 상태를 선정이라고 한다면 불선한 행위와 심리적 상태를 분별하고 관찰하여 여인 후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가 제1선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놓아버린 후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는 제2선. 마음속에 무식이 비어쌓여있던 고통, 한 스트레스, 응어리가 이미 풀린 상태에서 몸이 날아갈 듯 가벼운 것이 제3선이고 몸과 마음이 고통과 즐거움, 슬픔과 기쁨 등의 모든 감정으로부터 초월된 상태가 제4선이다. 제4선이 바로 평정한 마음의 상태이고 법을 있는 그대로 당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상태이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초선, 2선, 3선, 4선 여기서는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우리는 이것이 적혀져 있는 경전을 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전공이 이 선정이고 지혜인데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이론조차도 아주 삼박하게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세간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든 뭘 전공하든 간에 승려로서는 필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초선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초선에 들어갔다라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심리적인 요소가 다섯 가지가 무엇이고 자 2선에 들어갔을 때 들어갈 때 필요한 심리적인 요소가 무엇이고 초선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는가 알아야 되고 3선에 들었을 때 4선에 들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초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 2선, 3선, 4선을 아무리 빠삭하게 알았어도 초선에 들어갈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이론밖에 안 되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선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월스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를 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하는 것이? 헌정을 방해하는 장애를. 장애를 여기는 것이 그것도 초선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알고 실천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초선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감각적 욕망, 성남, 혜태와 혼친, 불등감, 해안, 행제, 무심. 그렇죠. 이 다섯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빤짜 니바라나라고 해서 다섯 가지 장애라고 해요. 자, 이것을 선정이라고 하지 말고 색계와 무색계에 들어가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예요. 선정은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색계와 무색계의 천상은 욕계의 천상하고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계의 천상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욕계의 천상도 들어갈 수 없는데 색계의 천상을 논한다는 것이 조금 너무 높은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색계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어렵지만 색계의 선정은 실수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근데 오래는 안 가지 않지만 경험을 어느 순간순간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섯 가지 장애를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섯 가지 장애 중에서 두 가지가 관건이에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과 두 번째로는 무엇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이게 그 순간만큼은 멈춰야 돼. 그러니까 이게 소멸됐다면 지혜이고 이 선정은 소멸은 아니거든요. 그 순간만이라도 걔가 멈춰줘야 돼. 그 순간만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눌주스님, 내가 생각했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죠. 스님이 봤을 때 옳지 않게 승려로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제가인들 가운데서도 제가인답게 올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 많은 것들이 스님의 마음속에서 진을 치고서 스님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스님이 선정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어느 것이 중요한가?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것들을 혼내주는 것이 중요한가?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선정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 그 나에게 잘못했거나 아니면 올바르지 않게 사는 스님들과 제가인들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한 그게 놓아지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걸 놓아지겠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자성공과 연기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쁘게 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을 연기를 통해서 계속 관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비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화낼 것이, 화낼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자비관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내가 화낼 사람이 없을 때까지 매일매일 30분씩 관을, 10분씩 30분씩 관을 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숙달이 되면 그냥 마음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자비관을 하지 않아도 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그건 이제 숙달이 됐을 때고, 처음의 상태에서는 그 자비관을 계속해서 그렇게 닦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자비관을 닦는가요? 보통 자비관을 닦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 중생이 전생에 나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나 사랑하는 사람과 자식 중에 한 번인 적이 있다 라고 그렇게 부모라고 그렇게 관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연기관이에요. 연기관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사유를 넓혀가면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관과 그 다음에 부모 상호교환법. 그래서 저분들이 예전에 나의 부모인 적이 있다, 자식인 적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은 자타 상호교환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 승가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쓰는 말이 있어요. 아유, 네 글자가 있는데, 무슨 처지더 봐라. 기억 안 나요? 네 글자로 뭐 쓰는 말은, 그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봐라. 역지사지. 역지사지.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타 상호 교환법이에요.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것이. 자, 그렇게 해서 요것은 이제 계속해서 내 마음 속에,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하지 않는데 내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려는 한 시간 이상은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는데 마음을 텅 비우고 앉아 있어야 돼요. 마음을 텅 비우고 자기 마음에 오소리 새끼가 있는지, 여우가 있는지, 늑대가 있는지, 호랑이가 있는지,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사태예요.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응병여약. 그거에 따라서 진심이 많으면 자비관을 위주로 그렇게 이제 관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시간 정도는 최소한 이 수행자는 명상을 최소한 한 시간, 두 시간 정도가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는 홀로 있어야 돼요. 명상은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 잘한대. 홀로. 물론 이제 대중 선방에서 같이 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옆에서 누가 말하고 막 전화 받고 하는 속에서 내가 이거 영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홀로 있으면서 그렇게 명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두 시간이 부담스러우면 한 시간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심이 많으면 자비관, 탐심이 탐하는 마음이 마으면 부정관과 무상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관, 무상관은 우리가 설일체유배 수행법, 이게 초기불교의 수행법인데, 그 다음 단계가 설일체유배 수행법인데, 오정신관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올 것인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찾아봐도 대충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관과 그 다음에 무상관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다스려야 될 거 세 가지가 뭐냐면은 탐심과 진심과 들뜸이에요. 들뜸은 뭘로 다스려야 되죠? 수식관을 통해서. 그래서 자비관, 부정관, 이 수식관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수행방법이다. 그래서 다섯 가지 번뇌 중에서 가장 중점되는 것이 요 세 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섯 가지 장애를 벗어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인데 오장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아, 이게 열심히 닦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 밑에 단계가 잘못된 거야. 그 밑에 단계가 뭐예요? 밑에 단계가 자기의 생각이 어디를 출몰하냐면 사막도를 출몰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말과 행위가 사막도 쪽을 연결되는 그런 말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마음의 다섯 가지 장애를 없애도 저 밑에서부터 오염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 속에서 이 사막도에 대한 어떤 꾸정물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 사막도의 꾸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계가 뭐죠? 오계가 다른 생명을 해치는 무얼로? 뭘로 해치죠? 생각으로? 지금 여기서 생각은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뭘로 해치는 거예요? 말과. 그 다음에 입만 열었다면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천재야. 남의 가슴을 막 그냥 쑤시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몸으로 하는 행동은 다른 생명을 지나가면서 나뭇가지 꺾고 지나가면서 몽댕이로 뭐 고양이나 그 다음에 그 강아지의 다리를 분질러버리고 이런 이제 습관을 가진 다른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 요거 이제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지 않은 남의 것을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상대방이 안 줬는데 억지로 뺏으려고는 그것도 이제 투도야. 그래서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주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투도. 혹은 내가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지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투도의 마음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삿된 음행. 이건 이제 선정에 들어갈 때는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세계예요? 범천의 세계예요. 그래서 브라흐마짜리아 범행이라고 하거든요. 범행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범행의 특징이 음욕이 끊어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음욕이 남아있으면 삼매에 드는데 방해가 돼요. 근데 음욕을 완전히 끊는 것은 어느 상태가 돼야 되느냐면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욕이 완전히 끊어지는 않아야 돼. 근데 음욕을 카운터,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을 통해서 음욕을 계속해서 다시 말해서 주파수를 낮추면 음욕이 우위로 지나가 버려.
내가 주파수가 높으면 음욕이 자기 것이 되어버리는데 이거를 더 낮춰버리면 음욕이 지나가도 자기가 물을 들지 않아. 그래서 반드시 선정을 닦아야만이 이 음욕의 관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이 음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몸의 기혈이 계속해서 잘 돌아가대요. 기가 지체되어 있으면 음욕이 더 생겨요. 이 몸의 기운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멈추지 않고 잘 다니게 되면은, 그러면 몸이 너무 평안하고 산매들기 때문에 음욕이 상대적으로 아주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욕을 다스리는 방법을 아주 막 그냥 열심히 낚아서 수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세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망어. 여기서 망어는 뭐에 해당하냐면, 일반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내가 얻지 못한 선정이나 지혜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살짝 흐려가면서 그렇게 오해하도록 유도를 하는 말을 하거나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망언은 이제 그런 것들이, 승가에서 말하는 망언은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망어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망어를 이제 놓아버려야만 되고, 다섯 번째로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여서는 안 돼요. 사람을 취하게 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술이나 대마초, 그 다음에 담배, 이런 것들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산매를 들어가는데 결정적으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산매를 안 닦으려면 몰라도 산매를 닦으려면은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섯 가지 장애를 막 다스려서 산매에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을 닦기 전에 자기의 신체와 언어적 행위가 이 다섯 가지하고 결부되어 있는지를 먼저 잘 적어서 그런 행위를 이제 닦아서 다스려야 되고,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강하게 의지적으로 그걸 멀어지려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두 번째로, 이게 다스려졌는데도 산매가 잘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즐거움에 대한, 천상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어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괴로움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수념처를 관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한번 이제 밑에서부터 순서로 보자고요. 첫 번째, 오계를 범하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 즐거움을 탐착하는 것을 수념처를 통해서 느낌은 모두 고통임을 그렇게 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섯 가지 장애를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은 초선에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이, 자,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 그것은 사문과경이라고 하는 경전. 어디? 마지마니까야, 디가니까야, 디가니까야 4번에 있는 사문과경, 사만냐빨라 숫다라고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자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것으로 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선정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경전을 이제 봐가면서 선정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다스릴 거예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빨리 원어로는 자하락에서 하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태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워버리다 그런 의미예요. 자하띠. 그래서 태워버리는데 무엇을 태워버리냐? 이제 붓다고사는 청정도론에서 와나 숲을 태워버린다. 무슨 숲이냐? 라가 도사 모화 바나. 그래서 탐욕의 숲과 진심의 숲과 어리석음의 숲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자아띠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의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나, 산스크리트로는 디아나고 빨리어로는 자나. 근데 그 자나, 디아나의 음사가 음사된 것이 바로 첸, 선이 돼요. 원래 중국어에는 이런 산스크리트 발음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푸어하거든요. 이 단어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그렇게 변해서 첸, 자나, 선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자나. 그래서 한문권에서는 우리가 한문을 보면은 선이 볼시자에다가 단순할 단자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다. 있는 그대로 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보다는 삿띠하고 의미가 조금 같아요. 중국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선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보는 마음 쪽으로 치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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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는 한국에서 말하는 선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 깨달음을 추구한다든가 하여튼 지혜를 추구하는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디아나 그 다음에 자아나 이제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로까 우따라 그 다음에 로키야 여러분 로키는 세간에 선이 있고 출세간에 선이 있어.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색계하고 무색계의 선이에요. 그 다음에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다원이 초선에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초선에 들었을 때, 이때의 선은 출세간의 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중국에서 말하는 선은 이 세간의 선을 말할까요? 출세간의 선을 말할까요? 출세간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출세간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를 증득하고 아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거기서 선정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태혁씨나 아니면은 인도 불교사, 인교 철학사에서 선하고 그다음에 자나하고 비교할 때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이 세간의 선하고 중국의 선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게 원어를 갖다 대면 발이 삐끄덕해 버려. 그런데 중국에서 말하는 이 선은 세간의 선에 관심이 없어요. 이 출세간의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비교를 해줘야 돼.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그래서 지금 스님이 내가 지금 이 세간 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하고 중국의 선하고 비교하니까 뭔가 잘 안 맞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출세간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골고루 닦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정의 쌍수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학계에서 얘기하는 이런 이제 세간의 선하고 중국의 선하고 비교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나중에 이제 출세간의 선, 그러니까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의 그 단계와 그 다음에 거기서 수행하는 것을 다룰 때 그때 이제 그 비교를 그때 선하고 하는 것이 그게 비교가 잘 될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